제6차 한일 증기강력회의가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렸습니다. 우리 측에서는 대완선 부총리를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이 한일 강력회의는 일본 측이 우리나라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사업 그리고 수출 산업 육성 등 여러 사업에 모두 3억 500만 달러의 차관을 약속하는 등 두 나라의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. 한편 회의 앞서 오히라 외상을 비롯한 일본 측 대표단 7명은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방안과 일본과 중공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우리 정부 측의 기운해를 밝혔습니다.